최근 충주에서는 잇따른 안전사고로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.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서도 막을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들이었습니다. 이지은 기자입니다. 충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. 외벽에 발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40대 중국인 근로자가 14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. 가다 보니까 바에도 걸리고 바에도 걸리니까. 작업 당시 이 외국인 근로자는 생명줄로 불리는 안전고리를 연결하지 않은 채 움직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난 10일 충주의 한 공장에서도 안전모와 안전고리 없이 설비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떨어져 숨졌고, 19일에는 충주의 또 다른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가동 중인 콘크리트 혼합기 안을 들여다보다 숨졌습니다. 형식적인 안전 교육이 문제로 지적됩니다.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작업 전 안전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시고 작업을 하는 것이.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829명 가운데 보호구를 갖추지 않거나 안전수칙에 맞지 않게 기계를 사용해 숨진 경우가 무려 40%를 웃돌았습니다.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.